김정은 앞에서 우째 노래하루. 이거 누구 말일까요? 공연 한 번, 뭐 말 한마디 모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수 나훈아 씨가 데뷔 55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첫 공연부터 이 얘기로 뜨겁습니다. 힌트라도 좀 주실 수 없는지 컴백에 대한 의지 있을까요? 이현정 의원님, 네. 나훈아 씨는 가수 나훈아 씨는 사실 콘서트를 통해서만 본인 입장, 본인 발언들, 소신 발언들을 하는데 그렇죠. 4년 전이죠. 당시 그 평양공원에 대해 평양 공연에 대해서 나훈아 씨는 왜 안 오냐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니까 스케줄이 바빠서라고 당시 도종환 장관이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훈아 씨 얘기는 이렇습니다. 제 노래는 서정적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법형을 약으로 죽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? 이런 발언. 그렇죠. 꽤 소신 발언을 했어요. 네. 하여튼 뭐 나훈아 씨는 이제 공연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뭐 기자회견도 일체 하지 않고. 근데 이제 지금 나훈아 씨가 전국 투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지난 11일 날 부산에서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었는데요. 그 공연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뭐냐면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당시 열리고 하면서 그때 평양에서 우리 이제 그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학원 장관이 단장으로 하는 공연단이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항상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. 왜 나훈아 씨는 안 오느냐.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랬더니 스케줄 때문에 못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나훈아 씨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아니 자기 이모부를 저 이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여부형을 독살하고 이런 지도자 앞에서 내가 내 노래는 서정적인 노래인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느냐. 그래서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. 그만큼 이제 당시에 보면 뭐 북한의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상당한 위대한 지도자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신 때문에 본인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도종환 장관은 아 일정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 당시의 어떤 진상들을 이 공연을 통해서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. 사실 그렇다고 도종환 장관이 나훈아 씨의 반응이 이랬다라고 당시에 막 소개하기는 또 그것 또한 뭐 어려웠을 가능성도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끌어올겠죠. 아무래도 뭐 아, 당신 싫어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번 55주년 콘서트에서 이런 소신 발언 글쎄요. 나훈아 씨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KBS 단독쇼에서 했던 나훈아 씨 발언에도 정치권이 꽤 2년 전에 뜨거웠었는데요. 그 화면을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. 크게는 힘든 우리 국민들을 응원한 것이겠지요.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다 바로잡았다고 한 응원이고 그러나 은중유골이라고 저는 말씀 중에 현실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나훈아라는 가수를 그렇게 썩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저 두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.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다. 2년 전 당시 KBS 단독쇼에서 이 발언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고 근데 오늘 또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하냐라는 콘서트 내에서 발언까지. 김주일 대표님, 예. 나훈아 씨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지금 대중문화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 하나하나가 또 미칠 파장도 뭐 앞으로도 좀 적지 않을 것 같고요.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조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. 특히 박범계 장관님은 나훈아는 내 취향이 아니다를 꼭 방송에서 저렇게 나오셔서 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예. 그만큼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어떤 함의가 좀 담겼다고 이렇게 본 거죠.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 대통령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. 이런 발언을 이제 했었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얘기한 것이냐 이런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누구한테 뭐 친하고 안 친하고 지지하고 그런 걸 떠나서
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좋은 국가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신의 연예인들이든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. 정말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나 소신발언을 좀 하는 그 연예인들, 특히 연예인들 하면 네가 뭘 아느냐, 뭐 막 이렇게 막 풀 쏟아지고 그러잖아요. 그렇지 되지 않고 모두가 좀 소신발언하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그런 나라를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북한 관련 발언도 있고 사실 KBS 수신료 관련 발언도 제 기억이 남는데 소신발언 또 하나 있었어요. 작년 7월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 경선 토론에서 정세균 당시 후보가 김부선 씨 스캔들 얘기를 하니까 바지라도 벗을까요? 그랬더니 내 바지가 더 비쌀 건데 라고 하면서 이것도 패러디가 많이 화제가 됐었기도 했고요. 네, 하여튼 나훈아 씨의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. 그런데 정말 그 촌철살인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굉장히 뜨끔했을 법한 발언이 나왔고요. 작년 이 KBS 주최 토론회에서 저는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은 게요. 공영방송 KBS를 향한 조언이었습니다. 예. 당시에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. 이때 나훈아 씨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죠. 두고 보십시오. 반드시 거듭날 것입니다. 저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. 100마디 말보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? 국민을 위한 방송이죠. 반드시 거듭날 겁니다. 정말 대변인의 논평을 쓰더라도 저렇게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 보여주시면서 촌철살인의 발언도 선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공연 중에 한마디가 다시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했습니다. 역시 여러 영향력 있는 가수 나훈아 씨 얘기, 소신발언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.